미국 서부가 산불로 신음하는 사이 남동부엔 허리케인이 강타하면서 강수량이 1m에 육박했습니다. 미국이 자연재해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집채만한 나무가 뿌리채 뽑혀나갑니다. 주유소는 폭격을 맞은 듯 철골이 구겨져 종이짝처럼 휘날립니다. 강한 바람에 배들이 도로 위로 떠밀려 올라오고 건물 벽은 뜯겨졌습니다. As you can see here, these bricks aren't just in where you see them here on this property. They are scattered in the street. 주택가엔 악어가 떠밀려 왔습니다. Oh my god. This is outside of our window. It is a 10 or 12 foot alligator. 사람 허리까지 비가 차 집들은 섬이 됐습니다. Pretty windy. Blow you over. 현지 시간 16일 새벽 엘라베마주에 상륙한 허리케인 셀리는 시속 165km의 비바람을 몰아치며 멕시코만 연안을 강타했습니다. 강수량이 1m에 육박해 곳곳이 물에 잠겼고 50만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실종됐습니다. 긴급 대피령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와 엘라베마,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등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셀리는 시속 110km의 열대성 폭풍으로 약화했지만 이동 속도가 느려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